네, 안녕하세요. 수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월 24일 이제 금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3시 반이고요. 살펴볼 종목은 현대마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우리 주주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을 거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2 거래일이 지나서 3 거래일이 남아 있는데, 자, 3 거래일 동안 현대마린 솔루션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코스피 200 편입이 가능한지, 특례 편입이 가능한지 시나리오를 좀 써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 주주님들이 제일 걱정이 많이 하시는데 지금 반등 없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씩 어제는 3% 빠지고 오늘은 6%. 아, 그제 3%, 어제 6%, 오늘은 이제 보합권인데 이렇게 야금야금 빠지는 경우는 상당히 힘이 빠집니다. 급락을 하게 되면 투매 내지는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희망을 주면서 빠지면 상당히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주주님들도 오늘 장이 좋지 않은 걸 감안하더라도 반등 시도를 한 5%까지 했었죠. 분봉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반등 시도를 하다가 이내 금방 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틀었고요. 한 분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설명, 그 현대마린 솔루션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모두 힘내자고 댓글로 힘내자, 화이팅, 힘내십시오, 화이팅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매일매일 추적하면서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부탁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힘이 빠질 수 있는 금요일 장이 끝났는데 그래도 기운을 내서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까지 위치, 지금 시가총액 몇이죠? 시가총액이 59입니다. 59위. 시총이 이제 6조 6천억이 됐고 59위라서 사실 특례 편입 조건인 50위 안은 점점 이제 멀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수급을 먼저 확인해 보면 연기금은 다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지만 힘이 좀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는 한 5만 주 전후로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만주 전후로, 특히 어제는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다이 외인들 그 물량들 받치느냐고 열심히 고생을 했지만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 저도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현대마린 솔루션이 다시 급등을 해서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도 되고 주가가 급등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수익 매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있는 사람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남은 3거래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한 21만 원 정도 돌파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정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도는 했어요. 시도는 했다가 이내 금방 밀려버리고 힘이 빠졌습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력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HLB 그룹주 한가 간 다음에 단타 대회 열렸잖아요. 그래도 많이 몰리고 최근에도 전력 관련주에서 파생된 SOFC 에너지, 고체 연료 에너지 플러스 태양광 에너지, 여기에 수급을 다 뺏겼습니다. 다 뺏기고 신규 상장주, 노브랜드 뭐 이런 종목들의 수급을 다 뺏겨서 주도권을 계속 잃고 있어요. 주도권을. 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남은 3거래일 동안 최소 얼마까지 반등을 해줘야 되는지를 좀 계산을 해볼 텐데, 시가총액, 자, 위로 보면은 ETF 2개 빼고 7개 여기서 올라가야 되니까 하이브 8조 3천억이네요. 하이브가 또 최근에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8조 3천억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18만 원 후반대? 18만 한 5천 원에서 19만 원 정도 사이가 돼야 되고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올라야 되냐면 앞으로 대략 25% 정도의 상승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하락하는 데서 25%를 올릴 수 있을까요? 3일 동안? 있지 않고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아무 재료 없이 흘러가다 가면 3일 동안 25%를 오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자, 그럼 어떤 이슈가 남아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지금 바랄 수 있는 건 요건데. 자, HD 현대마린 솔루션 대표가 IPO 자금,
이제 공모 청약을 해서 들어온 자금을 M&A에 적극 투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 상장 전에 4월에 나온 뉴스고요. 자, 독보적인 친환경 선박 사업체 지위를 바탕으로 기업 공개 자금을 통해서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마린 솔루션은 이번 공모로 유입되는 자금 중에서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약 2천억 정도를 쓸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2천억 정도의 규모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AS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부품 관리, 부품사, 또 서비스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 선박 개조 관련된 설계 회사를 인수할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M&A에 대한 이슈가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M&A 이슈 나와서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해야 3일 동안 다음 주 월화수죠. 3일 동안 25%가 상승을 해서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 이제 A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별다른 내용 없이 이대로 그냥 흘러내리다가 끝난다. 그러면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장기 투자로 바꿀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다른 시장 주도 테마로 갈아타서 여기서 수익을 낼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장기로 나쁘지 않아요. 제가 상장하기 전부터 계속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앞으로 성장성 말씀드렸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매출이 6배가 올랐다. 이렇게 조 단위인 기업에서 매출이 6배가 오르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또 배당 성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배당 많이 준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단기적인 이슈, 적어도 중기 이내의 이슈를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한 건데, 이렇게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는 걸 원치는 않죠, 당연히. 자, 그래서 가급적 이제 M&A 이슈가 떠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른 경쟁 테마를 이기고 나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길게 봐도 나쁜 종목이 아니고 연기금에서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당연히 성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 특히 이번에 6월 13일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안 되면 12월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12월. 6월하고 12월 두번 있잖아요. 자, 12월을 기대해야 되면 앞으로 이제 6개월짜리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기다리기 쉽지 않더라. 그래서 반드시 이제 재료가 나와야 되고 좀 기대되는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게 선박 부품 그쵸? 솔루션 관련된 기업 부품 또 엔진 개조 기술을 갖고 있는 거 개조 기술 가지고 있는 좀 예상되는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자료 받아보시면 여기 다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내용을 다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010 5904에 8931 하나번 여기로 자 마린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걸다 여기 쭉 나와 있는 거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 시나리오를 반드시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미리 자 M&A 가능성 있는 것들 정리를 했고 시나리오 A로 해서 만약에 이제 이슈가 나와서 반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언제까지 몇 프로가 올라야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하고 또 이런 이슈 없이 그냥 이대로 흘러내린다면 다음 이벤트는 언제이냐 그런 내용 MSCI 편입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MSCI는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통지수가 너무 적은 이게 품절주잖아요. 품절주기 때문에 MSCI 편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야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쵸? 12월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기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반등이 되는 이슈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다시 급등하는 이런 경우를 좀 바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마음은 그렇죠. 가슴은 이런데 머리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A, B 모두 다 미리 세워놓고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 이렇게 다 대응법,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전략이 준비되었지 않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쵸?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다. 반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수익 낼 종목은 현대마린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비중 100% 몰빵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혹시나 있으시면은 문자로 보내주세요. 비중 100%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100% 몰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하고 안내를 드리면, 자, 우리는 다른 종목으로, 다른 시장 주도주로 수익을 반복적으로 내면서
현대마린 솔루션의 반등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비중이 뭐30% 이런 분들은 나머지 70% 비중으로 주도주에서 수익 내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도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떤 거냐면, 자, 이겁니다. 자, 원전 수혜주. 갑자기 원전을 얘기하는지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시장을 잘 바짝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왜냐면, 자, 시장의 흐름을 볼게요. 올해만 해도 올해 초부터 AI 반도체가 시장 주도주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거 시총이 엄청 높은 조다니 회사가 3배 오르고, 작년부터 해서 연말해서 제주반도체 이런 거뭐 5배, 7배 이렇게 올랐잖아요. 주도주였고, 맞죠? 주도주만 보면 돼요. 주도주가 아닌 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AI 반도체에서 파생된 거 뭔가요? 데이터 센터 자꾸 투자하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하니까 전력이 많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전력망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변압기, 그렇죠? 그리고 전선주, 맞죠? 그리고 구리,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이렇게 흐름이 나왔고요. 변압기, 재룡전기 5배, 재룡. 뭐 기타 큰 종목도 말할 것도 없고, HD 현대 일렉트릭 얘기할 것도 없고요. 5배씩 막 올랐고, 전선주, 대원전선 이런 거 4배 막 이렇게 올랐죠. 구리 관련주, 풍산, 비인기 종목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조단위 기업입니다. 이것도 2배 올랐고, 마찬가지로 KBI 메탈 이것도 3, 4배 오르더라. 다 같은 테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차례. 최근에 SOFC 관련주, 고체 연료전지 관련주랑 태양광 관련주 많이 급등을 했죠. 특히 SOFC가 최근 이제 주도주인데, 여기서 나온 게 원래는 이제 5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선 엔지니어링이 원래 상한가 가면서 상한가 조금 못 갔는데, 여기서 시작을 한 건데 부각을 받은 거는 이번 주부터입니다. 이번 주. 그래서 그제부터 SK이터닉스 상한가 가고, 그쵸? 두산 퓨얼셀 급등 나왔죠? 우선주 상한가 가고, 그리고 뭐 범한 퓨얼셀, S 퓨얼셀 뭐 이런 것들 급등 나왔고요. 또 SK 관련된 것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관련주 SDN 얼마큼 올랐나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두배 올랐나요? 3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시장의 자금이 이동하는 스토리를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1,070원에서 2,000원 한두배 조금 넘게 올랐네요. 자, 이런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를 거는 뭐가 남았냐 이거예요. 다음 차례는 뭐다? 원전이다. 특히 이제 두 가지 빅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자, 원전 수혜주.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어디다 하겠다고 했는데, 자, 그게 원전이나 방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지금 이런 시점에서 방산주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지금 원전하고 방산하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에너지를 골라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당연히 에너지를 골라야 하는 거고요. 또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도 곧 발표를 한다고 하죠. 자, 내용 보면은, 자, 아랍에미레이트의 무함마드 대통령인데요. 지난해 한국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41조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쭉쭉 나오고, 원전 분야에서 한국 전력이 참여했습니다. 어디에? 바라카 원전에 참여했다. 4호기. 이 원전이 이제 완공이 돼서 상업화 가동을 올해 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업화 가동을 할 예정이고, 자, 이때 당시에 무함마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왕세자였는데, 한국이 바라카 원전을 수주할 수 있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협력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셨죠? 다음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30조 체코 원전 수출 막판 총력전 결과는 7월에, 자, 지금 5월 말이죠. 5월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자, 프랑스와 지금 2파전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30조 초대박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프랑스와 막판 2파전을 하고 있다. 자, 7월에 발표가 나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다시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원전 건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를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체코 원전 따내면 기타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등등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호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원전 관련주 지금 최근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성 파워텍 박스권 돌파했죠? 상승 나오는 초입이다. 자, 우리 기술 박스권 돌파해서 상승 제법했다. 저희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안내 나갔던 종목이었고요. 한33% 정도 수익 중입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그다음. 자, G2 파워.
이것도 체코 원전 수혜주라고 볼수 있는데 박스권 돌파에서 상승하는 초입이고 우진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 많이 오른 고점에서 이렇게 자 현대마린 솔루션으로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많이 오른 고점에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승하는 초입에 매수를 할까요? 자, 더 올랐죠? 자,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박스권 돌파하면 여기 첫 번째 눌림 구간, 1차 눌림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이미 오른 다음엔 늦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좀 했고요. 이 원전 수혜주로 수익을 좀 보시면서 현대만의 솔루션을 이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010-5904에 8931번. 이거는 받고 싶으신 분들은 후속주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속주. 그러면 이 원전 수혜주를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해주시고 수익 가져가시길 좀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마린 솔루션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어렵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은데 어렵고 뭔가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 호재가 나오려면 M&A 이슈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시나리오를 다 정리한 자료 받아보시고 전략을 세우는데 많이 도움을 받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금요일장이 끝났고 지수가 좋지 않고 종목이 좋지 않아서 주말이 즐거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이미 이제 벌어졌고 주말 동안 푹 쉬고 나서 일요일 늦은 저녁부터 자료를 이제 검토를 하면서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토요일은 좀 쉬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 관리도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전 주말 동안에도 또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아마 주말에도 쉬지 않고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업로드 되면 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주님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